진주는 냉면과 비빔밥이 유명하고요. 그 밖에도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미식가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미식가의 미는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자, 이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유, 놀래라. 미식가의 미. 어떤 미자를 쓸까요? 자, 일단 한자를 보고 뜻을 알아야 하고 미식가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겠죠. 자, 셋, 둘, 하나. 답판 들어있어요. 미식가. 아름다운 사람들일까요? 쌀. 쌀미자를 쓸까요? 아니면 맛. 맛미자를 쓸까요? 아니면 아닐미. 이렇게 쓸까요? 자, 선생님들도 지금 휴대폰 검색을 하십니다. 자, 아닐미자. 아닐미자 한 명. 아름다울미자 한 명. 혼자 유일하게 아름다울미자라고 했어요. 미식가의 미가. 왜 이렇게 유출한 거예요? 음식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그럼 미식가의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본인이 정답이라면 또 혼자 남게 되고 패자부활전 들어가게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아니! 20번 문제인데 한 명 남았습니다.